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파이프 용접을 목표로 하는 생산 공정에서 전문 용접 작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몇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루트패스, 핫패스, 필패스, 캡패스. 그럼 이 단계들 중에서 생산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채우는 과정, 그건 바로 필패스입니다. 이건 파이프가 크고 두꺼울수록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만약 6층 용접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공정을 단 5층 용접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한 단계의 공정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채우는 공정에서 응용 가능한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채우는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이 채워야 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정에서는 두꺼운 용접봉과 높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속임수를 추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만약 고정된 파이프를 용접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채우는 공정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더라도 실수가 가장 적은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3시에서 5시 방향 사이입니다. 이 위치에서 침투에 실수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은 아래쪽으로 많이 쌓입니다. 이런 용융풀의 원리를 응용해서 용접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굴리면서 용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을 반복해서 용접하시면 되고요. 만약 로테이터나 턴테이블이 있다면 이 위치에서만 용접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자세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지 포지션보다 이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속임수에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용융풀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력을 이용한다면 아주 좋은 속임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할 확률은 낮아지고요. 작업 속도는 빨라집니다. 물론 자세도 편안하고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 속임수입니다. 이런 속임수들이 여러분들의 급여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런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속임수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